자, 안녕하세요. 와이콜입니다. 8.7 패치노트 리뷰입니다. 제 몰골이 이런 거는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요새 계속 상위권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패치노트 리뷰는 믿고 들으셔도 됩니다. 자, 믿을 수 있는 패치노트 리뷰. 뭐 전에도 믿을 수는 있었지만 지금은 더 믿을만 하다는 거. 자, 패치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공식적인 걸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렐리아, 리메이크 이렐리아가 나오는데 대충 여자 야스오 마스터에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졸라 화려합니다. 난리 납니다. 이거 나오면 이렐리아 고정밴 한동안 먹을 겁니다. 좋든 나쁘든 우리 편 하는 꼬라지도 보기 싫으니까. 자, 그라가스! 그라가스 잊혀진 지 오래됐죠. 제가 한 달 반 동안 800판을 하고 있는데 하루 25판이 평균이고 제일 많이 한 판은 하루에 37판까지도 해봤는데 그라가스를 정글러로 본 적은 단 한 판도 없습니다. 안 나온다는 소리죠. 상위권에서 안 씁니다. 그래서 버프를 주는데 W7중분도 주문력 계속 50% 주고 주문 술통 굴리기를 70으로 10% 더 주는데 아 그래 좀 더 줘야지. 이 정도로는 안 돼요. 안 써요 이 정도로는. 취중분노의 피해량 감소 효과가 주문력 100당 4% 오? 이러면 쓸만한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거 주문력 계속 올려준다고 해봐야 주문력 계속 올려줘도 그라가스는 물기가 좋기 때문에 물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올려주면은 사람들이 써보겠다라고 이제 좀 나서는 사람들이 좀 나와요. 괜찮습니다. 녹턴! 지금도 슬슬 쓰는 사람 나옵니다. 궁극기가 4초에서 6초로 늘었거든요. 4초로 안 보일 때랑 6초 안 보일 때랑 차이가 꽤 큰데 여기에서 추가 공격력도 느려주네요. 드락사르 광원검 변경으로 녹턴 예상보다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라는데 궁극기 패치 때문에 사실 드락사르가 조금 하더라도 다들 이제 슬슬 정글러들이 선 드락사르 가던 애들이 그냥 용사 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녹턴 같은 경우 그냥 요모 가는 경우도 있고. 자, 럭스! 럭스, 제가 아까 그라가스를 안 봤다는 얘기인데 800판 하면서 럭스는 꽤 많이 봤거든요. 한 그래도 4대판은 반 것 같아요. 최후의 성강에 챔피언 처치시 돌려받는 재사용 대기시간 낮은 스킬 레벨에서 증가한다. 버프네. 자, 궁으로 처치했을 때 재사용 대기시간 돌려받는 게 또 좀 느네요. 근데 이제 저랩 때는 사실 궁으로 막타를 치는 경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물론 있긴 하지만 자 일단 그래도 뭐 버프 해주면 좋죠. 잠깐만, 최후의 성광으로 적 챔피언을 처치하면 해서 적 챔피언이 R을 맞고 나서 1.75초 내에 처치당하면 이야 이건 핵버프인데 이거는 핵버프인데 확실한 버프네요. 이러면 사실 막타로 치긴 어렵지만 1.75초 이내에 뒤지는 거야. 뭐 궁 맞추고 나면은 사실 점사에서 맞추든 혼자서 뭐 평타를 맞추든 딴 스킬을 맞추든 죽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럭스 C버프 먹습니다. 자, 럼블 화염방사기의 피해량이 낮은 스킬 레벨에서 증가한다. 미니언에 입히는 피해가 다소 변경되었지만 대체로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럼블 나오는 거 차이가 있진 않을 겁니다. 지금도 썩었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썩었어요. 기본 피해량을 조금 올려주긴 올려주는데 많이 올려주네. 40이나 올려주긴 합니다만 지금 럼블의 문제점은 안 합니다. 지금 탑에 나오는 애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대세 챔피언들 대충 생각을 해보면 카밀 뭐 정글로 갔지만 탑에 많이 나옵니다. 탑에 지금 대세 챔프라고 해봐요. 카밀, 피오라, 사이온 뭐 근데 조금 내려갔어요. 점점 티어가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긴 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더 나오는 애들 해봐요. 뭐 나르, 뭐 다리우스 뭐 이렇게 조금 있긴 한데 1티어에 장점이란 건 하나입니다. 생존기가 확실하다. 물려도 한 번 정도는 씹고 도망간다. CC기를 막. 럼블이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도망을 못 가서 그래. 도망을.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화염방사기 일단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도 럼블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 뭐 럼블을 사용한다 이런 건 모르겠고. 자, 레오나는 기본 공격 초기화가 가능해 공격력을 유용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번 패치에 기본 공격력을 기본 적응형 능력치를 공격력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거는 괜찮네요. 원래 이제 기본 적응형을 AP로 했다는 소리인데 AD로 했다라는 거는 살짝 버프. 랭가 기본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랭가가 더 이상 Q 표각하면 사용해도 동작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기본 공격력 3.
이건 버그네요. Q 하고 나서 평타 안 때리고 서 있던 거라. 랭가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 때문에 여전히 나올 것 같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지가 않은 챔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흥했을 때 무서운 것만큼이나 안 흥했을 때도 조금은 무서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새 좀 안 무섭긴 한데 이 버프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말파! 역시나 안 나오죠. 아까 얘기한 말파가 탑으로도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요새 보면 좀 대세 챔프들이 그래도 AD가 좀 있어가지고 정글로 보면은 그래서 뭔가 좀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오는 건 역시나 생존기 문제, 생존기의 부재, 궁극기를 생존기로 써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탑에 있다라면 좀 억울한 얘기라. 자 지금 버프를 매기는데 기본 능력치 공격력 증가량을 한 0.625 올리고 지명 강타의 주문력 개수가 지금 야 많이 올라가네. 20에서 60이면은 왕창 주네요. 자 그리고 궁극기 재사용 대기 시간까지 줄여주는데 AP 말파를 쓰라는 건가? 일단은 뭐 말파이트 같은 경우에 AP 말파를 간다면 거의 트롤 소리를 들을 정도인데 그냥 궁극기 요새 조금만 잘해도 좀 이제 말파가 있다 싶으면 좀 흩어져 있는데 말파이트가 들어가가지고 궁극기 같은 경우도 전멸로 피하고 역감각을 말파가 나가는 순간 끝이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탱을 보통 가야 되는데 일단 주문력 개수에 공격력을 버프를 해준다라는 거는 그 궁극기 쿨도 좀 줄여줬는데 뭐 설명에는 3일체 아이템을 장만하는 플레이어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패치가 말파이트를 늘려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 확실한 거는 아래 동네에서 말파이트는 엄청 무서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아래 동네에서 AP 말파이트는 여전히 조금 무서운 거 있기 때문에 두 명 이상 맞추고 궁, 이, 빵 했을 때 이제 광력으로 한 방에 들어가는 버스트는 엄청나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W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확실히 궁극기 켜고 그니까 궁, 이, W, 평, 평 요 정도까지가 무섭거든. 밑에서는 무서워질 겁니다. 엄청나게. 샤코 Q 속임수의 추가 피해량 개수 추가 피해를 입힐 가능성 및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효과가 줄어듭니다. 줄어든다고? 투명 상태에 벗어난 후 2.5초 0.25초 안에 기본 공격을 하면 추가 이걸 정확하게 적어놓은 거네. 라기보다는 잠깐만 0 이거 너무 잠깐만 줄어드는 거 아닌가? 2.5초에서 0.25초? 바로 때리란 소린데? 강화된 공격 개수 추가 공격력이 70에서 40 이것도 그냥 샤코 밑에서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네요. 위에서는 이렇게 해도 샤코가 그렇게 쓰진 않는데 역시나 물리면 뒤진다라는 것 때문인데 물리면 순삭당한다. 물론 궁극기로 한 쿨 살 수는 있긴 하지만 샤코가 자 샤세주아니 뭐 다들 알다시피 대회에서도 많이 나오고 일반적인 솔랭에서도 많이 나오는 챔프인데 체력 증가량이 감소합니다. 7 줄였네요. 만렙 기준으로 치면은 7일은 7749 119 한 120쯤 줄어드네요. 만년설이 기설 지속 시간이 높은 스킬 레벨에서 감소합니다. 야, 근데 솔직히 솔렘에서는 아직 그렇게 세조하니 안 무서운데. 오히려 세조하니보다 자크가 무섭지. 일단 세조하니 높습니다. 이거 근데 커요. 2초가 1.4초까지 0.6초나 줄어든다라는 거 큽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솔렘에서 세조하니 승률은 물론이거니와 대회에서까지 조금 영향이 클 것 같긴 한데 뭐 사실 세조하니가 무섭는 거는 탱커 중에서 이제 탱커들이 이제 정말 무식하게 NEC를 걸고 나서 버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세조하니가 무섭긴 한 건데 하여튼 큰 너프입니다 꽤 아마 솔랭에서는 확실하게 승률 줄어들 거예요 저러면 솔랭에서는 스웨인 죽음의 손길에 재사용 대기 시간이 낮은 스킬 레벨에서 증가한다
스웨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메이크 되고 나서 잼웨인 뚜벅이라 가지고 너무 많이 뒤져서 그렇게 멸시를 좀 받았는데 상위권 유저들이 결국은 돌파구를 찾아내고 나서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무섭습니다. 지속 딜 플러스 해가지고 CC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CC기가 상당히 그 속박에 당기기까지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상태 때문에 짜증나거든요. 되게 스웨인이 너무 강한 상태가 되었군요 라는데 자 기본 지속 효과 굶주린 새때의 아이콘으로 신호를 보내 아군에게 적을 끌어당기는 효과에 남은 제 어! 이거는 나쁘지 않은데? 이건 좋죠. 자 죽음의 손길 세형 대가 시간이 5.5초에서 와 이렇게 짧았어? 7.5초 1레벨 기준으로 좀 느리네요. 기본 피해량을 10씩 줄였네요. 이건 잘했어요. 지금 스웨인은 좀 세기 때문에. 그래서 스웨인이 밴을 안 하면은 선픽으로 가져가려고 지금 이제 선픽으로 가져가려고 경쟁하는 챔프가 보면은 스웨인이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있으면 카이사가 있거든요. 카이사 아마 패치노드 이번에 있으려나 제가 확인을 안 하고 들어왔는데 한번 봅시다. 자 아이번 수풀 갖고기의 사거리가 증가합니다. 뭐 아이번 같은 경우는 딱히 할 말이 없는 게 쓰는 사람만 쓰기 때문에 센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번이 나와도 약해 보이고 안 쓰는 사람 있으면은 쟤 트롤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챔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일단 Q 덩굴뿌리 버그 수정이네. 뭐 별거 없네요. 벽을 넘어 정글 몬스터 돌진할 때 더욱 일관성 있게 움직입니다. 수풀 갖고기 사거리 조금 늘렸고 데이지 적극적으로 공격 대상을 찾습니다. 범위 피해량 감소 효과가 에픽 몬스터에게 받는 피해량에도 적용됩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이 정도 가지고 뭐 아이번이 좋아졌다. 아 이거 아이번 좀 쓰겠네. 말 못하겠고 그냥 아이번 쓰는 유저들도 좋긴 좋아졌나? 이럴 것 같네요. 그 조산모사 수준? 자 앨리스 거미 형태 독이빨의 기본 피해량 증가입니다. 좀 증가해도 됩니다. 앨리스 같은 경우도 이제 대세 정글러에서 밀려나버리고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대세 정글러들이 지금 보면 이제 공통점이 뭐냐 후반까지 뭔가 게임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딜 정글 같은 경우에 이블린 카밀 카직스 같은 경우는 후반까지도 자기가 암살을 하면서 다닐 수 있고 그러면서 한타 상대편의 뭐 동선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게 적극적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탱커 같은 경우에는 뭐 딱 대표적이죠. 자크 세주아니 같은 경우는 후반까지도 역시나 자기가 자기 주도적인 이니시가 가능하다 이런 게 있는데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좀 밀렸어요. 확실하게 스턴을 맞추고 한 놈을 좀 조져야 뭐가 좀 된다라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 카직스랑 뭐 이런 애들이랑 비교하기에는 또 보이는 애잖아요. 카직스 이블린 안 보이잖아.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카밀은 안 보이는 데서 날라오잖아. 거기다가 도망 못 가게 하는 게 있고 근데 앨리스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어서 데미지 자체를 좀 올렸는데 사실 데미지는 초반에도 아프긴 마찬가지인데 일단 데미지 이거 올린 거 가지고 다시 좀 뭐 대세까지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앨리스 쓰는 사람들은 좋아하겠네요. 고치 재사용 대기 시간 줄여준 거는 뭐 괜찮네요. 이거 선마 안 하고 당연히 큐 선마니까 2초 줄여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자 올라프 역시나 대세 정글러 중에 하나인데요. 라그나로크의 최초 이동속도 증가 효과가 감소합니다. 지금 너무 깡패다 이거지? 이거 줄인 이유는 하나예요. 뭐 당연한데 포식자 역시 얘기 나오네요. 어차피 포식자까지 쓰고 뛰어오면 더럽게 빠른데 여기에서.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올라프가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는 게 이렇게나 줄여버리면 고인됩니다. 이렇게나 줄여버리면 고인이에요. 물론 지금 갱이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만 이렇게까지 줄여버리면 고인됩니다. 기본적으로 올라프 같은 경우도 육식성 정글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이렇게 밀어붙여서 이득을 쌓아가야 되는 그게 있는데 왜냐면 맞으면서 들어가잖아. CC기를 무시하는 거지 데미지를 무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초반에 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초반에 이래버리면은 순간적으로 지금 올라프 정글 고인될 수도 있어요. 뭐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자 워윅 더 이상 Q 야수의 송곳니가 가끔씩 두 배의 피해 뭐라고? 이런 그래서 워윅한테 쳐봤는데 뭐여 이 폭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 버그였어? 랭가도 아니고 갑자기 좀 센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HP 작은 애한테 패시브가 그 세게 들어가는 게 아마 있나? 그러고 이게 세게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와 이런 버그가 있었네요.
제드, 예리한 표창이 첫 번째 이후 적중한 적에게 입히는 피해량 감소 효과가 줄어듭니다. 뭐 저번부터 슬슬 패치가 점점 버프가 되고 있죠? 10% 올려갔네요. 자, 카사스 황폐하의 기본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아, 카사스를 올린다고? 이번 패치에서는 카사스의 위력이 꽤나 눈에 띄게 증가하지만 사실 지금 AP 챔프 같은 경우 패치가 조심스러워야 되는 이유가 AP 템 자체가 바뀌고 나서부터 AP 챔프들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리. 예를 들자면 아리가 갑자기 좀 세졌어요. 그 주문력 갑자기 100 올리고 뭐 이런 아이템들 등등의 등장 때문에. 근데 카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확 세진 건 아니지만 카서스 유저들은 꾸준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피해량을 10 올렸다라는 거는 그냥 미묘하게 조금 버프를 해준 거라. 그냥 해볼 만한 패치네요. 카서스가 대세챔도 아니고. 자, 케인! 기본 지속 효과 다르키는 나스로 뱉는 변신 포인트가 게임 초반에 증가한다. 이후에 감소한다. 자, 10분까지 힘의 양이 증가합니다. 15분 후에 힘의 양이 감소합니다. 살상 돌격, 시전 중에 다른 스킬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네요. 근데 보통은 케인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W를 쓰면서 살상 돌격을 쓰지, Q를 쓰면서 살상 돌격을 쓰진 않는데. 그래도 뭐 Q 쓰면서 살상 돌격 쓰는 경우도 있으니. 아, 살상 돌격이라 Q 쓰면서, 살상 돌격이라 Q 쓰면서 W 쓰는 경우가 있으니. 슬로우 스킬. 자, 퀸 후방 지원과 관련된 여러 버그. 이번에 할 뭐 버그가 없을 수가 없었죠. 부활 후 공중 강습을 사용할 수 없는 버그. 1을 사용 중 방해를 받으면 부활하거나 재단으로 돌아갈 때까지 사용할 수 없는 버그. 와, 이건 큰데. 궁을 사용 중에 실명 공격을 사용하면 대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표시되는 버그. 뭐 이런 게 좀 있었네요. 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혹시나 또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얘기하면 가장 큰 변화점은 궁극기를 쓰고 이동 속도가 빨라졌을 때 전에는 데미지만 받으면 그냥 풀렸는데 안 풀려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쓰는데 좀 괜찮아졌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퀸이 메이저로 올라오진 않았어요. 공포의 망령의 치유 효과가 증가합니다. 적들이 받은 피해 20%에서 적들이 받은 피해 30%! 라고 해봐야 고인입니다. 물론 괜찮은 버프긴 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헤카림은 들어가가지고 W로 버티는 동안 딜을 주는 건데 적들이 받은 피해 30%로 바뀐다라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헤카림이라. 헤카림이 지금 힘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Q 마나 소모가 너무 세가지고 지금 유지력이 없어요. 라인전이든 정글이든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든 건데 그걸 고쳐줘버리면 헤카림이 너무 세질 수가 있어서 W로 손댔네요. 자, 구인수! 구인수 저번에 패치하면서 제가 이거 너프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누구누구한테는 좋겠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바루스도 구인수 빨리 나오니까 세더라. 결론은 이거였어요. 바루스까지도 구인수가 한 600원 빨리 뽑히니까 더럽게 셌는데 지금 상황에서 구인수 진 같은 애들이 나오면서 공격력이 버그성으로 올라가요. 구인수 진 같은 경우 공격력이 3000까지 올라갑니다. 데미지가 3000이 아니라 공격력이 3000. 크리터지면 더 세단 소리죠. 여기에서 구인수의 경로군 공 가격은 좀 올릴만한 것 같아요. 일단 330으로 바꿨고 강철의 솔라리 펜던트. 보호막의 기본 흡수량 및 레벨에 따라 흡수하는 흡수량이 감소! 추가 체력 개수가 낮은 레벨에서 증가. 자, 높은 레벨에서 감소. 보호막 재사용 대기 시간과 보호막 중첩 감소 효과 증가. 아, 솔라리 펜던트가 너무 강력해서. 제가 그래서 소라카를 하고 있어서. 그 구원을 선으로 가다가 솔라리가 이상하게 좋아 보여서 솔라리를 계속 갔거든요. 그 뒤로 좀 잘 이기곤 있는데 좋은 거 맞았네요. 솔라리 높입니다. 너무 좋긴 하더라고 해보니까. 자, 기본 보호막이 38에서 30 레벨당 보호막이 확 줄어드네. 추가 체력 개수도 좀 많이 줄어드네. 재사용 대기시간 120초. 다른 솔라리랑 중첩되면 75% 감소. 아, 핵너프네요. 가격은 이렇게 하면 가격도 손은 좀 내야지. 양심적으로 거의 반토막을 쳐내는 수준으로 효율상으로 보면은 뭐 조금씩 건드는 것 같은데 느낌으로 봐선 반토막이에요. 거의 반토막. 쿨까지 늘리고 감소 늘리고 뭐 씨 추가 체력 개수도 팍팍 깎아놓고 이러면 거의 반토막 느낌인데 가격 조정 좀 하지. 심너프입니다 진짜. 닌자의 신발 방어력이 감소합니다. 기본 공격 피해량 감소 효과가 증가합니다.
닌자의 신발은 요즘 언제 어디서나 보이는 아이템입니다. 뭐 전에 너프할 때도 닌자 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해도 계속 쓸 건데요.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12%에서 10% 될 때. 근데 방어력을 10을 깎았네요. 이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역할 분담 같은 건데 애초에 헤르메스는 마방 25 올려주면서 맨 방어력 30 올려주는 이게 좀 문제가 있었거든. 시스템상. 근데 방어력 30을 20으로 깎아버리고 기본 공격 피해량 감소를 12%로 올린다라는 거는 상당한 너프예요. 사실 방어력 자체를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탈론이라든지 이런 암살자 챔프들 AD형 암살자가 있을 때 많이 가는 챔 이거 템이었는데 방어력을 20으로 깎았다라는 건 상당히 사용처를 확실히 좀 이렇게 딱 제한하는 느낌이긴 한데 그러면서 역시나 가격을 안 건든다라는 건 닌자 신발도 너프입니다. 확실한 너프 이건. 자 오라 아이템 챔피언의 크기가 아이템 오라보다 커지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챔피언의 크기가 커질 경우 오라의 크기와 함께 커지는 아이템 밤이 태양 태양광 그냥 태양 불꽃 심연에 가면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초가스가 쓰는 거 초가스가 쓰는 거는 그대로네. 자 고대 유물 방패 계열 골드 획득량이 감소합니다. 10,000원 골드 타곤산 해보고 그래 이거는 살짝 좀 내려가도 될 것 같아. 내가 서포터 가니까 좀 알겠더라. 이상하게 타곤산이 돈을 많이 버는 느낌이 좀 있었어. 타곤산이 왜냐하면 알다시피 타곤산은 대포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서포터들끼리 그거 보거든요. 저놈 아이템으로 얼마 벌었지 보면 타곤산이 이상하게 많이 벌어. 짜증나게. 근데 보니까 그렇네. 자 결의 빌드 빌드 보너스로 늘어나는 게임의 체력이 게임 초반에 감소 게임 후반에 증가. 아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체력을 초반에 버티기용으로 쓰는 챔프들은 짜증납니다. 근데 이제 결의 룬을 와 근데 잠깐만 영감에 보조로 결의를 쓰는 경우에 후반에 체력을 300이나 주면은 뭐 나쁠 건 없긴 한데 초반에 140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는 애들이 몇 놈 있어요. 잔나 소라카 그것도 있고 영감에다가 결의로 가는 이유는 뭐 탑으로 가면은 나서서도 쓰고 영감 결의 쓰는 거는 몇 마리 없긴 한데 뭐 하여튼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긴 하죠. 또 몇 마리가 또 있는데 뭐 라카니 봉풀주 들었을 때는 뭐 이렇게 갈 텐데 봉풀주든 뭐 브라운 봉풀주를 들었을 경우에는 보통 결의를 보조로 좀 많이 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봉풀주 들고 결의를 보조로 가는 경우에는 좋겠네요. 만렙 찍으면 300이면은 나쁘지 않죠? 라이즈 이런 애들이 만약에 들고 오면 후반 체력 300 준다는데 땡큐지 뭐. 만화 순환 팔찌 스킬로 적 챔피언을 적중시키면 최대 만화가 어? 최대 만화가 10회 증가하면 만화 순환 팔찌가 5초마다 이런 만화를 회복시킵니다. 만화 소모량. 그러니까 이게 쿨이 돌았을 때 그래서 일부러 만화 소모량 높은 거 쓰고 그랬는데 스킬로 적 챔피언을 적중시킬 때마다 25씩 증가합니다. 이야 이거 챔피언 처치에 관여하면 최대 만화 20%로 회복. 침착. 처치에 관여하면 궁극의 궁극기 재사용 대기 시간 10. 와 이거 뭐야 이건. 헐 많이 변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 패치에 또 뭐 좀 침착을 제대로 쓰는 애들 굳이 뭐 얘기하자면 카사딘 정도가 있는데 침착 카사딘한테 어시나 이런 거 주면 이제 게임 터진다. 16레벨 카사딘한테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16레벨 카사딘 많아도 신경 안 쓰고 궁궁궁궁궁궁궁 이래가지고 다 쓸어먹는 그림 많아 나오거든요. 카사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다. 야, 전 침착이 더 빡셌어요. 카사딘은 침착 카사딘이 나와가지고 카사딘이 16레벨까지만 버티면 게임 터지는 그림이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면 16레벨만 찍으면 카사딘이 궁쓸 때마다 데미지 올라가는데 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카사디는 이제 다시 또 연운 들어야겠네. 자, 전설 강인함. 위력이 약해서 그다지 선택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었어? 응? 당연히 안 쓰지. 5% 플러스 1.5에서 5% 플러스 2.5. 최대 강인함 30. 이 정도면은 또 한번 살짝 봐줄만도 하네요. 체력차 극복. 체력차 극복력으로 내구력이 강한 챔피언의 기피는 피해량을 증가했다. 이것도 잘 안 쓰죠. 대부분 피없는 놈한테 데미지 들어가는 거나 쓰지. 자, 4에서 10%, 4에서 12%! 2% 올렸네요. 최대 체력 차이를 좀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쓰게 하고 싶으면. 2000까지 날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요새 땡 체력 가는 거라 해봐야 세주하니 자크 정도인데. 뭐, 그 외에는 땡 체력으로 막 체력이 2000 차이 나고 이러기는 좀 어려우니까. 좀비 와드. 좀비 와드를 사용해 상대의 와드를 파괴했을 때 시야를 얻는 이중 시야 효과는 유리한 상황에서 지나친 위력을 파괴합니다. 발휘합니다. 그렇죠. 좀 그렇지. 쾌속 접근. 다른 룬에 비해 위력이 약합니다. 이동속도 15%. 오! 이거 괜찮아지겠다. 10%는 미미하지만 15%가 좀 티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은근히. 절대 집중. 버그. 1레벨 때의 증가량이 룬에 표시됩니다. 뭐 이건 그냥 표시가 안 됐던 것 같네요. 자, 미니언, 근접 미니언 및 공성 미니언 처치시 획득하는 골드 증가. 이 이야기가 살짝 나오더니. 자, 웨이브 3번마다 골드 증가량. 어? 골드 증가량을 아예 그냥. 잠깐만, 왜 마법사 미니언은 골드는 줄여? 공성 미니언은 확은 올리고. 기본 체력 늘리고. 와, 웨이브 3번마다 골드 증가량. 공성 미니언 놓치면 이제 운다. 이때까진 공성 미니언 놓치면 아이씨 공성 이랬는데 이제는 공성 미니언 놓치면 시발! 이렇게 됩니다. 자, 슈퍼 미니언. 슈퍼 미니언 공글드는 뭐 똑같이 바꿨고 공성 미니언이랑. 자, 레드. 인걸불 문장.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죠. 레드예요. 레드는 정글러가 포탑을 공격할 때 피해량을 증가시켰다. 아, 이거 이제 없앴네 그냥. 커서 위치로 이동 공격.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까운 유닛을 공격하는 대신 더 넓은 영역 내에서 공격할... 어? 왜?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는 사람 많거든. 무빙하면서 그냥 어택당 가까이 있는 거 때리라고. 미니언 같은 거 가까이 있는 거 때리라고 어택당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컨트롤하기 되게 편한 건데 이걸 왜? 이게 되게 물음표인데 이 패치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병신 패치 왜 하지? 컨트롤하기 귀찮게? 그러니까 보통 그냥 무빙을 하면서 어택당을 딱 한다고요. 가까이 있는 미니언 때리라고 그냥. 이걸 왜 하지?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카이팅 힘들어지는 거임? 어. 이거 아마 욕 처먹고 다시 롤백 할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는 패치야. 의미가 없는 패치. 핵 방지용? 야, 뭔 핵을 방지해. 핵은 클릭 다 해주는데 핵이면 좋지. 이거 안 되면 어차피 핵은 자기가 때리고 다 때리는데 뭐. 이거 왜 하는 거야? 패치 담당자. 아니 왜 뜬금? 아니 이거 쟤 왜 뜬금없이 이걸 건드리지? 야, 이거 욕 좀 먹겠네요. 음성 채팅 기능 공개 후 개선을 하고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음성 채팅 편하더라고요. 파티원들끼리 패티 아닌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 그리고 뭐 버그 수정 졸라 많은데 뭐 버그는 뭐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쓰는 사람만 알기 때문에. 패치 노트 리뷰 써머리입니다. 자, 챔피언 이렐리아 리메이크입니다. 여자 마이 야수 합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라가스 정글러 안 쓰니까 버프 해줍니다. WQ 개수도 그렇지만은 가장 크게 W를 썼을 때 이제 피해량 감소도 주문력 개수가 100에 4%씩 붙어요. 녹턴 Q 위에서 올라가는 공격력이 살짝씩 버프됩니다. 자, 럭스 핵 버프입니다. 궁으로 맞춰서 죽여야지 그 재상 대기시간 감소 효과를 받는데 궁 맞고 1.75초 내에 뒤지면은 재사용 대기시간 돌려받기 감소 효과가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쪼랩 때 원래 10, 30, 50인가 했는데 30, 45, 50 돌려받는 것도 늘려줬어요. 의외로 럭스가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럭스가. 자, 럼블.
화염방사기 데미지를 좀 올려주고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무섭지는 않을 겁니다. 럼블을 지금 안 쓰는 이유는 생존기가 없는 탑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리우스는 왜 써요? 다리우스 당기기와 Q는 훌륭한 생존기입니다. 자, 레오나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뭐 패치했더라? 뭐 이상한 거였는데. 아, 적응형 능력치가 공격력이에요. 주문력이 아니라. 자, 적응 올라가는 게 공격력이고, 렌가 같은 경우는 버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Q로 때리고 나서 뒤에 평타를 안 때리는. 근데 이제 Q 다음에 바로 평타 때릴 수 있게. 말파이트 이 주문력 계속 올려주고 궁 쿨도 줄여줍니다. AP 말파를 하라는 소리 같은데 밑에서는 엄청 무서워질 겁니다. 밑에서는. 하지만은 최상위권에서는 여전히 말파는 멸시받을 겁니다. AP 말파하면 쌍욕 먹기 때문에. 자, 샤코 Q 써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안 보이는 상태에서 때리는 게 전에는 보이고 나서 2.5초인가 그랬는데 0.25초. 나오자마자 때려야 됩니다. 나오자마자 때리지 않으면은 이제 추가 데미지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자, 세주하니 같은 경우에는 체력 증가량 자체가 줄어가지고 18레벨 기준으로 한 100 이상, 한 120 정도 줄어요. 119 정확하게는. 자, 그리고 스윈 하나 더 있었는데 만년설이 이거 좀 큽니다. 스턴이 보시면은 2초에서 1.4초까지 줄었어요. 다 찍었을 때. 이러면 뭐 마스터하는 거나 이런 것도 좀 바뀔 거고. 확실히 E를 더 찍지는 않겠죠. 자, 스웨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세가지고 Q의 데미지와 Q의 쿨을 올렸습니다. 너무 세서. 실제로 위에서 지금 벤 안 되면은 선픽으로 가져가려고 난리칩니다. 아이번! 뭐시 수풀 만드는 범위 좀 올려주고 궁, 데이지 뭐 좀 이렇게 잘 때릴 수 있게 인공지능 패치긴 한데 그래봐야 쓰는 놈만 쓰는 챔프예요. 앨리스 Q 데미지를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조금 무섭긴 한데 여전히 앨리스의 단점은 존재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후반에는 가져가기 어렵다라는 거. 뭔가 자, 올라프가 지금 이번에 10너프 돼가지고 까딱 한번 고인됩니다. 올라프 같은 경우에 포식자랑 같이 써가지고 너무 무섭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궁극기 이송 올라가는 게 50, 60, 70이었는데 1레벨 이속을 20%까지 깎았어요. 20, 45, 70. 그러니까 6레벨에서 11레벨 구간의 올라프가 지금 엄청나게 약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교를 하자면 굳이. 자, 워빅 같은 경우에 Q 데미지가 두 배 들어가는 버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버그 고쳤고. 제드, 표창. 두 번째로 맞았을 때 데미지 감소량이 조금 줄어듭니다. 자, 카서스 Q 데미지 10씩 올라갔어요. 케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변신할 수 있는 포인트 빨리 얻게 하고 15분 이후에는 줄어듭니다. 퀸, 버그가 한 3개 정도 생겼습니다. 궁극기 패치하고 나서 데미지 받아도 궁극기가 안 풀렸는데 이게 그... 하여튼 여러가지 버그가 좀 나왔고. 헤카림 W 써가지고 들어오는 그 흡혈이 20%였는데 30%로 올랐어요. 자, 구인수 너무 좋아가지고 300원 올라갑니다. 강철의 솔라리 펜던트 개 좋아가지고 개 핵 너프 먹습니다. 근데 가격은 조정이 없습니다. 핵 너프입니다. 닌자 신발 방어력 30%였는데 20%로 깎이고요. 대신에 평타로 들어오는 데미지 감소가 10에서 12%로 옛날로 돌아갔어요. 대신에 방어력이 10이나 깎였기 때문에 너프입니다. 너프 맞아요. 자, 오라 아이템 이거는 그냥 하나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캐릭터가 커졌을 때 오라 아이템이 같이 이제 커지는 거. 그냥 태양불꽃망토랑 그 가면이랑 그 그냥 초가스 잘 쓰라고 그냥 조금 조정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별거 없고. 자, 룬 결의 빌드가 조금 넘어갔는데 지금 룬 결의 빌드 들고 갔을 때 1레벨부터 그러니까 끝까지 그 체력 주는 거 똑같아요. 뭐 135든 140이든 65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레벨이 오르면 오를수록 체력 그 추가량이 늘어납니다. 만렙 기준으로 영감을 끼고 있다면은 부결이는 300이나 줍니다. 300씩이나. 만화 순환 팔찌 약간 바뀌어서 지금 이제 몇 초마다 스킬 쓰는 만큼 뭐 주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는 스킬로 맞추면은 만화 20씩 주는 게 15초 쿨짜리로 10스택을 쌓으면은 뭐 5초마다 만화를 채워준다 막 이런 식으로 희한하게 바뀌었어요. 침착! 전에는 킬이나 어시 먹으면 이제 거의 무한 스킬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만화 20% 주고 최대 만화 20%에다가 뭐 이쪽저쪽 이렇게. 자, 강인함을 너무도 안 쓰니까 버프 해줬습니다. 이제 스택 다 쌓았을 경우에 전보다 10% 더 늘어나요, 강인함이. 자, 체력차 극복 데미지 2% 늘어납니다. 안 쓸 것 같아요. 좀비 와드! 상대의 와드까지 지었을 때 좀비 와드가 너무 오래 있으니까 시야 먹는데 너무 유리한 점이 있다 해가지고 와드 지속 시간을 조금 줄였어요. 쾌속 접근 10%짜리인데 시시기 맞추고 이동하면 그놈한테 15%로 5% 올라갔습니다. 절대 집중 뭐였더라? 버그 수정 안 써서 모르겠네. 1레벨 증가량이 룸 설명에 표시됩니다. 별거 없어요.
자, 그리고 내려가면 미니언. 미니언 가격이 지금 근접 미니언이랑 대포 미니언이 올라가고 원거리 미니언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미니언 가격 증가가 없어졌어요. 자, 레드. 레드 타워에 들어가는 데미지 없어집니다. 커서 위치로 이동 공격. 이게 지금 이번 패치에 왜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카이팅이나 이런 걸 할 때 무빙을 치면서 내 챔피언 위치를 보고 그냥 땅에다 어택당을 찍어요. 미니언을 먹으라 혹은 사람을 때릴 때 어택당을 일부러 찍는데 이게 그 선택하는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거는 내한테서 제일 가까운 걸 때리는 게 아니라 난 분명히 가까운 걸 때리라고 카이팅을 하고 있는데 딴 놈을 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패치는 제 생각에는 아마 개쌍욕 처먹고 롤백 할 것 같아요. 의도를 모르겠어요. 왜 이딴 패치를 하는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불편해졌다밖에 없어요. 불편해졌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막 사람을 엄청나게 편리하게 하는 치트성 뭐 시스템도 아니고 가까운 걸 때리는 게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음성 채팅 뭐 이렇게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자, 버그 수정. 너무 많으니까 직접 보시고. 스킨 및 감정 표현. 자, 럼블입니다. 뭐 매드맥스 럼블 얘기를 하는데 거의 그런 느낌이고. 황해 무법자 럼블이고요. 안개의 창기병 우봉이라는데 그냥 빛의 창기병 헤카린 같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요렇게 감정 표현이 좀 나옵니다. 명품 상자라는 게 좀 나오네요. 자, 이걸로 8.7 패치 노트 리뷰 끝.